자, 우리 오건행 팀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우리 오건행 팀장님 일단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이제 우리 적어도 주식시장에서는 좀 많이 힘을 잃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뭐 저기 저도 지난주에 두 번 나와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첫 번째는 네.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그렇게 그러니까 뭐 히스토리컬리 봤을 때 제가 이제 뭐 그런 쪽 그 바이오나 이런 어떤 그런 의학적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그 자체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오히려 이제 펀더멘탈 쪽을 좀 집중할 걸 좀 말씀을 드렸고 네. FOMC 같은 어떤 유동성 공급 쪽에 대한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추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네. 이제 이게 결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시장을 흔드는 로직은 되게 이제 이렇게 그냥 아주 큰 틀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 경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경제를 흔들어 놓게 되면은 중국 경기가 이제 둔화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비유해 드렸던 게 뭐냐면은 권투 선수 중에서도 한 10라운드 뛰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권투 선수한테 잽이 날아오면 누워버릴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약한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체력이 굉장히 많이 허약해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에도 장 개장하자마자 한 8% 떨어지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네. 그런 잽을 한 대 맞고서 중국 경제가 흔들리게 되면 중국 경제가 흔들린다는 역풍이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얼마 전에 이제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중앙은행이 바이러스를 치료했다는 말이 나와요. 중앙은행이 바이러스를 치료했다. 이제 적어도 금융시장에서는 그렇죠. 이제 진짜 재밌는 게 첫 번째는 그 이미 일요일 날부터 그 기사가 떠요. 네. 일요일 날도 아니죠. 이미 지난주 목요일인가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중국인민은행이 이제 결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서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중국 경제가 흔들린 게 미국 경제를 흔들어 놓는다. 네. 이제 이런 로직인데 중국인민은행이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게 네. 되죠. 그러면서 실제로 월요일 날 첫 번째 나왔던 뉴스가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205조 원이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205조 원을 갖다가 투입을 한다. 금융시장에 투입을 한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나온 게 이제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나온 게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중앙은행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시장이 최근에 조금 중앙은행에 실망했던 게 중국 쪽으로만 딱 놓고 본다면 그때 TMLF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있고요. TMLF. 예, 그 미드텀 이제 론 퍼실러티라는 거의 약자인데요. 중기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중기로 대출을 해주는 거에 금리를 낮춰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금리를 안 낮춰주니까 이제 시장이 어? 이러면서 좀 긴장했었던 거 그거 하나 말씀드렸던 게 있고 대출 기준금리가 있어요. LPR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게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기준금리도 인하해줄 줄 알았더니 기준금리도 인하해주지 않고 지나가니까 시장이 어? 이러면서 좀 약간 인민은행의 태도에 대해서 스탠스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첫 번째 날에는 205조 원 정도가 자금이 투입된다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 날 이제 이번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은 둘 다 금리 인하를 그 두 개 금리 MLF 금리하고 LPR 금리 다 낮아질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소록소록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럼 첫 번째는 중국에서 유동성 투입을 통해 가지고 중국 경기의 둔화를 막아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첫 번째는 커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나가서 말씀을 좀 드리면 조금 복잡한 얘기가 될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가 되게 어렵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특정 이머징 국가 혼자서 경기 부양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중국의 경기가 안 좋은데 미국의 경기가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돈이 다 이제 미국으로 쏠리게 되잖아요. 네. 중국의 자금을 팔고서 중국에 있는 자산을 팔고 그렇게 받은 위안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들어가니까 위안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중국 쪽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중국 쪽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갈 때는 보통 제가 이제 중국에 들어갈 때는 달러를 팔고 네?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서 들어가 있겠죠. 중국 들어갈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건 그러니까 환차손이 난다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 이슈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이 있는데 미국은 그대로 있어요. 통화 정책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금리를 바꾸질 않습니다. 유동성 공급을 안 하는 상태에서 중국 혼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은 달러화의 공급은 나타나지 않는데 위안화의 공급이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럼 위안화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그러면 네. 위안화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장기화되면은 결국엔 유동성 공급이 계속 늘어나고 중국 혼자 나 홀로 금리 인하를 계속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중국 주가 올라가겠네 이게 아니죠.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떤 게 딱 눈앞에 보이냐면 그러면 위안화가 더 평가절하가 될 것이고 한차선 뭐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방송을 할 때가 아니죠. 나가야죠 저는.
빨리 나가가지고 뭐라는 위안화를 팔아야죠, 얼른. 근데 달러를 사서 튀어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거죠. 결국에는 중국에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하는 게 시장에선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면서요. 네. 위안화 평가절하로 이어지면서 대규모 자본 유출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럼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 예, 그렇죠. 국제금융시장에서. 예. 참고로 2018년도 10월 달이었는데요. 네. 2018년도 10월 4일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네. 그때 당시 이제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리 인상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니야? 끝나가는 거 아니야? 시장이 막 되게 걱정을 했었을 때 파월 의장이 그 얘기를 해요. 아, 끝나가는 게 아니라 아직 한참 멀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요. 아직 한참 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금리 인상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 아직 멀었어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가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무역 전쟁 이런 거의 여파 때문에 중국 경기가 빠르게 주저앉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뭘 하냐면 다 독단적으로 지준율 인하를 해요. 금리 인하 효과가 네, 그렇죠. 금리 인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위안화를 공급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와 중국 주식 떴을 텐데 이게 아니죠. 그때 딱 시장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는데 중국은 금리를 인하하니까 달러는 강세인데 위안화가 약세잖아요. 위안화가 더 많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중국에서 대규모로 외국인 자본이 유출이 되면서 네. 자금이 빠져가지고 미국으로 오히려 도망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예, 옆에 있는 중국 한국 시장도 그렇죠. 빠지고 중국 주식시장 빠지고 한국 시장 빠지면서 2018년도 10월 달에 보면은 이머징 주식시장이 아주 크게 흔들렸었던 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하다 좀 길어졌는데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국에는 중국 경제를 흔들어 놓고 중국 경제를 흔들어 놓는 게 미국 경제를 흔든다. 이게 기본적인 틀이었거든요. 이런 일자간이 예. 뭐죠 이제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었는데 결국에는 첫 번째는 중국에서 유동성 공급 정책을 써가지고 이걸 틀어 막아요. 그럼 시장에서 딱 봤을 때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보면은 위안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런 걱정을 합니다. 여기서 대규모로 중국 혼자 유동성 공급하면은 큰일 날 텐데 자본 유출이 일어날 텐데 미국은 가만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시장에서는 또 하나 기대하는 게 미국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만들어내요. 먼저 이게 조금 좀 독특한 건데요. 시장에서 실제 금리 인하가 되지 않더라도요. 네.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내지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너무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상의 금리 인하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시면은 실제로 지금 연말까지에서 원래는 올해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기대감이 거의 시장에는 작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연말까지 금리 인하를 두 차례 할 것이다라는 확률이 약 40% 정도 되고요. 네. 한 번은 인하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률이 현재 70% 정도 예,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렇습니다. 가격이란 얘기. 예, 그렇습니다. 연말까지로 봤었을 때 그 정도를 보고 있어요. 예, 그럼 결국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통화 완화를 할 것이다 이라는 기대감으로 결국에는 달러 자체에 대한 공급이 확확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쪽에서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자유롭다기보다는 뭐죠 이제 편안하게. 결국에는 편안하게 유동성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예,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된 거죠. 네.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태가 중국하고 미국에 있는 중앙은행들 최근에 되게 소극적인 스탠스를 보였던 중앙은행들을 갖다가 밀어붙이는 통화 완화 쪽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제 보면은 참 올해 초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좀 기억을 해보시면 그냥 작년만 하면 결론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요. 무역전쟁은 주식시장의 호재입니다. 무역전쟁은? 예, 주식시장의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전쟁으로 이게, 예. 인한 유동성 공급으로 예. 각국 중앙은행 특히 미국의 페드의 그 입장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란의 미사일 포격은 주식시장의 호재죠. 이란의 미사일 포격 올해 초에 있었던. 네. 그렇죠. 왜냐면 그때보다 주가가 올랐으니까요. 두 번째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참 이제 이런 말씀 되게 민감할 수 있겠습니다만 되게 또 이제 인류한테는 아픈 소식이고 하지만은 적어도 주식시장에는 만약에 이 상태로 밀어올리게 되고 통화 완화를 갖다 이끌어내게 되면 적어도 주식시장 자산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어떠한 악재도 호재로 둔갑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악재에도 중앙은행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버리잖아요. 중앙은행이 무역 전쟁을 치료를 하고 중앙은행이 전쟁을 이제 이란의 어떤 중동 불안을 치료를 하고 네. 중앙은행이 이제 바이러스를 치료를 하고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라이브의 제목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강력한 유동성 바이러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참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매크로 보는 입장에서는 작년 네. 주식시장 진짜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그냥 차트를 놓고 보면은 그냥 쭉 위로 우상향으로 밀어 올리거든요. 네.
금리는 막 난리가 났었어요.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떨어지기도 하고 환율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럼 요걸 그냥 딱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금리가 오르든 떨어지든 주가가 오른 겁니다. 그렇죠. 환율이 오르든 떨어지든 주가가 오른 겁니다. 미국 주식은 네. 적어도. 그러니까 어떤 매크로 지표가 그러니까 경기 지표가 떨어지든 오르든지 간에 주가가 오른 겁니다. 왜 네. 그러냐면 그냥 놔두면 주가가 올랐고요. 그냥 놔두면 주가가 오르고 떨어질 것 자체를 그렇죠. 이 자체 떨어질 것 같으면 중앙은행이 들어와서 받아줄 거니까 주가가 오르고 계속 주식시장은 위로, 위로 그냥 계속 쳐올리는 형태가 되는 거고 밑에서는 다른 요소들은 어떻게 움직이든 크게 개의를 할 필요가 없는 개의치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났던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미국 주식시장. 네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을 이제 한정을 해서 말씀드리죠. 특히 이제 나스닥 성장주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해서 본다면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네네네. 거죠. 네.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될까? 네. 아, 우리도 작년에 금리 낮췄잖아. 네. 우리는 네. 왜 안 올라요 그렇게? 그 정도 갖고 안 된다는 얘기지 우리 한국은 지금 없어서 그런가? 이제 결국에는 성장에 이게 결국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섹터나 아니면 이렇게 바텀업 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게 전체적으로 글로벌리 나타나고 있는 게 성장 자체가 많이 희소성을 갖고 있잖아요. 네. 성장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성장이 나타나는 섹터들이 있어요. 거의 성장이라는 애가 거의 없어졌는데 돈은 많이 풀려 있거든요. 네. 금리도 낮고 그럼 돈 빌려가지고 어디가 투자할 때는 있는데 투자하고 싶 조금만 성장 나오면 그냥 너도 나도 그걸로 몰려가는 거죠. 그러면 작은 성장에도 굉장히 거대한 프리미엄을 주게 됩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빵이라든지 그런 네. 요즘 보면 반도체 관련주들 보면은 막 테슬라 최근에 보면 주가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맞아요. 위로 올리는 모습들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넘치죠. 그러면은 제발 돈 좀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건데 어딘가 약간이라도 성장의 기미가 보이거나 보인다. 저평가의 기미가 보이면 약간의 턴어라운드도 나오게 되면은 그쪽으로 자금 유동성 자금이 많이 몰려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참 저도 이런 장을 보면은 참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잡은 사람들은 일이죠. 작년에 굉장히 좋은 장이었고 네. 그 축에 못 낀 사람들은 와 너무 괴로운 그게 이제 대체로 보면 신경제와 구경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네. 거죠. 네. 구경제의 대표가 뭐예요? 뭐 시멘트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건설 뭐 이런 거예요? 네, 이제 그만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레포 시장에 대한 그 이제 연준의 정책이 사실 유동성에 대한 간명한 연준의 입장을 나타낸 거고 네. 그걸 이제 조금씩 축소할 거다 네. 아, 유동성 공급을 레포 시장에 대한 유동성 네. 공급을 축소할 거다라는 얘기를 우리 오건영 팀장이 1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터지기 네. 전에 얘기를 해오다가 네. 지금 말씀은 아 이제 제 얘기는 일단 스톱할게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네. 다시 유동성 공급의 기조로 연준을 움직였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제 요거 이게 조금 미묘한 차이가 좀 있는데요. 예. 일단 결론만 이게 저기 이제 너무 이제 길게 말씀드리다 보면은 논점이 흐려지니까 결론만 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국 인민은행에서는 유동성을 풀었고요. 팩트만 보면 유동성을 풀었고요. 대출 기준 금리하고 그다음에 MLF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인하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인하를 한 게 아니라 네. 인하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고요. 네. 그다음에 페드는 기준금리를 인하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는 페드가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하고 먼저 네. 나가 있는 거하고 김치국을 마신 거죠 일단. 예. 떡은 줄 거니까 네. 떡을 줄 거니까 김치국을 먼저 마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부분인데 저는 이제 레포 시장에서 그냥 팩트만 어제 거 팩트로 말씀드리면 레포 시장에서 자금 공급을 줄였어요. 연준이? 어제도 예 연준이 어제도 네. 한 300억 달러 정도 어제도 자금 공급을 줄였습니다. 네. 아 200억 달러 정도 자금 공급을 어제도 줄였어요. 예. 근데 이제 요거를 좀 이게 한번 레포 시장 쪽을 조금만 좀 깊이 있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예. 하도 레포를 많이 말씀드려서 별로 안 좋아하실 수는 있지만 이제 이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시중에서 유동성이 이제 부족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네. 이게 작년도 9월 달에 금리가 한번 그때 당시 이제 무역 전쟁 이슈 때문에 중국 위안화 가치가 이제 7위안 위로 올라가면서 환율이 위안화 뭐 절하가 나타나고 중국 경제 힘들 거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네. 그때 당시 지금처럼 시장 금리가 그냥 폭락을 한 적이 있어요. 시장 금리가 크게 떨어지면서 경기도나 뭐 그때 당시 나왔던 게 R 리스크라는 게 나왔어요. 리세션 리스크가 네. 나오면서 그러면서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니까 정말 재미있는 메커니즘이 발동이 됩니다.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금리가 훅 낮아지니까 네. 재무적으로 어려웠던 기업들 있죠. 네. 얘네들이 채권 발행에 나서요.
정크 본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2%의 대출을 쓰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시장 금리가 내려서 1%로 쭉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2% 대출을 갖다 갚고 1% 대출을 받아서 2% 대출을 갚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대환 대출.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네. 전문가. 이게 실전 경험이 있다는 얘기. 실전 경험. 대환. 쉽지 않은 단어가 이제 나왔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 리파이낸스 같은 것들이 그렇게 이제 쉽게 나타나게 되는데 네. 여기서 걱정할 거 딱 하나죠. 이제 질문이 딱 들어옵니다. 야, 그렇게 하면 나는 살아나는 거 아니야? 1%짜리 대출로 바꾸면? 그러면은 네. 질문이 그거죠. 누가 너한테 빌려주는데?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돈이 넘치고 넘치거든요. 그래서 은행이나 투자자들이나 헤지펀드들이 네. 제가 1% 대출만 받겠다고 불러도 다 돈을 빌려주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자금이 쫙 그래서 그 작년도 9월 달에 보면은 먼슬리로 봤을 때 한 달로 봤었을 때는 회사채 발행이 사상 최대를 찍습니다. 작년에? 작년 9월에. 예. 금리가 쭉 내려왔을 때 사상 최대를 찍어요.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이 늘어나면 얘를 소화를 해 줘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소화를 해준 거죠. 그냥 그때 남아 있던 유동성들이 쫙 들어와 가지고 한꺼번에 다 그걸 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회사채라는 게 아무래도 뭐 3년, 5년 이렇게 묶여 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최소 1년 이상 네. 묶이는데 이게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써야 될 현금까지 다 털어가지고 그냥 회사채를 다 사버리는 겁니다. 돈이 모자라잖아요. 현금이 모자라. 당장 써야 될. 현금 모자라는데 어떡하지? 아, 걱정하지 마. 우리 좀 마르지 않는 셈이 있어. 레포 시장이라는 데 가서 단기로 계속 대출 받아오면 돼. 언제든지 가면 돼. 신입이 가도 받아올 수 있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레포 시장에서 돈을 빌리려고 보니까 돈을 빌려주던 사람들이 다 없어져요. 대형은행들이.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 대형은행들도 다 회사채 다 사신 거거든요. 그분들도 현금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현금이 모자라니까 이제 금리가 팍 튀어버리는. 레포 시장에서. 제발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서 10%라도 빌릴게요 하면서 금리가 탁 튀었던 게 작년도 9월의 레포 사태입니다. 그걸 메우기 위해서 누가 들어간 거냐면 이제 거듭 설명해드리지만 페드가 들어가고 지금 메워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페드는 이제 세 가지 옵션을 제시합니다. 세 가지 옵션인데 첫 번째 옵션이 뭐냐면 10년 동안 빌려줄게요 라는 옵션이 1번입니다. 그건 이제 저희는 좀 어려운 말로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건 양적 완화도 아니고 약간 좀 애매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루 동안 빌려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실상 금도끼, 은도끼, 동도끼거든요. 네. 그럼 셋 중에 하나 고르면 당연히 어떤 사람이나 다 금도끼를 그렇죠. 산신령한테 달라고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금도끼 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제 페드가 얘기하면 스톱 그건 아니에요. 그럼 말은 왜 했지? 어쨌든 그건 안 된답니다. 그러면 저기 1년이라도 빌려주세요. 1년은 천천히 조금씩 해드릴 거고 지금 당장은 하루짜리로 빌리세요. 그러니까 동독기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개념을 잡으시면은 하루짜리로 계속 돈을 빌리잖아요. 하루짜리로 돈을 빌리면 예를 들어 하루나 7일이나 아니면 뭐 14일 이렇게 대출을 받으면 사람이 쪼들려가지고 이걸로는 투자를 못해요. 못하죠. 왜? 네. 13일째만 딱 되면은 내일 돈 갚아야 되니까 이거 딱 자금을 마련해놓고 기다려야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로 망하지 않도록 유지만 되고 있는 거죠. 급전을 땡겨 쓰는 것밖에 안 됩니다. 현상 유지인데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상황을 좀 바꿔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돈을 하루짜리로 빌려줬던 아니면 14일짜리로 빌려주셨던 분이 누구냐면 엄마예요. 그러면 이제 느낌이 뭐냐면 14일이 딱 지납니다. 엄마한테 돈을 못 갚았어요. 엄마가 저기 이제 파산 이제 뭐 저기 압류하고 막 이게 난리가 날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느낌에? 우리 엄마는 그럴 뿐 그럴 뿐은 아니죠. 네. 네. 그럴 뿐은 아닙니다. 이제 이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14일이 지나면 엄마한테 전화를 하면 엄마 일주일만 더 쓸게요. 그러면은 압류 이건 아니죠. 그냥 뭐냐 오케이 일주일 더 써. 아유 좀 빨리 갚지. 근데 또 일주일이 또 지납니다. 그럼 또 미안한데 한 달만 더 이게 계속 이게 밀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제 마음속에 이 돈은 이미 제 거예요. 이게 되게 예, 그렇죠. 예. 조금만 더 버티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한 세월이면 예. 그냥 안 갚아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단기로 대출을 해줘도 이게 너무 오랫동안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단기로 계속해서 대환을 해줄 것이 단기로 네네. 계속해서 연장해 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바뀝니다. 어떻게 되면 이제 저처럼 속 좁은 사람들은 2주 지나면은 14일 만기면 13일째 막 돈 모아놓고서 어떻게든지 갚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돈 모아놓고 기다리거든요. 내일 가져가야지. 근데 이제 배포 크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분들이 이제 파이어니어죠. 배포 크신 분들은 뭐 그냥 주식 같은 거 테슬라 사는 거죠. 테슬라 오를 것 같은 거 테슬라 같은 거 사는 거죠. 주식장 뜨거우니까 테슬라 사놓은 다음에 14일째에도 13일째에도 현금 준비 안 해요. 왜냐하면 내일 연장하면 되는데 뭐 걔는 연장해 줄 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걔는 바로 페드입니다. 연장해 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실제 보니까 연장을 해줘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본 거죠. 진짜 연장해 주네.
또 2주가 지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저는 또 모아놓은 13일째 되니까 이제 돈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저분은 또 마찬가지로 그냥 테슬라 주식 더 사요. 그래서 되게 많이 먹었네. 네, 많이 먹는 거죠. 이미 먹고 더 먹고 더 먹고. 그러면 뭐냐면 돈을 제대로 14일째 만기가 돼서 갚아야 된다고 정직하게 사는 저는 저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니 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분은 이미 계속해서 테슬라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번에도 연장을 해주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나도? 근데 또 보니까 전화도 없이 그냥 연장, 자동 연장이 된 거예요. 뭐야? 또 14일 그냥 자동 연장. 이거 페드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자동 연장을 해줍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나도 사야죠. 이제 그때 이제 김 소장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아니 그렇게 영혼이 맑고 순수해서 되겠냐. 여기는 주식시장이다. 영혼이 맑고 순수해서는 안 된다. 뭔가 좀 새로운 생각을 좀 해라. 네. 깨달음을 얻었죠. 네. 그럼 뭐래야 되냐면 저는 테슬라를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일이 벌어. 그러니까 뭐냐면 초단기 겁니다, 엄마가. 초단기로 자금을 공급을 하잖아요. 그럼 이 돈이 원래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으로 흘러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게 영원히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예전에 이렇게 레포 시장에 자금 공급해 주는 거 양적 완화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상의 양적 완화 효과를 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짜리도 계속 연결하잖아요. 그럼 10년도 연결할 수 있으면 이 양적 완화가 되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미묘한 말씀입니다만 그 미국 중앙은행 이제 FLB 중에서 댈러스 연은에 케플란 총재라는 분이 있어요. 네. 로버트 케플란이라는 사람인데 약간 중도 성향입니다. 약간 네. 비둘기파예요. 그 사람이 1월 중순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레포 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하거나 재정증권 단기 재정증권 네. 매입하는 건 네. 사실상 저기 양쪽 하나는 아니다. 근데 이게 자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다 뭐라고 연결하냐면 그래서 레포 시장에서 개입을 조금씩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그게 이제 1월 말에 이제 지난주였죠. FOMC에서 그래서 이제 그 우리는 레포 시장에서의 자금 공급을 갖다가 조금씩 줄여야 된다라는 발표가 실제로 났던 겁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떤 기대를 했던 거냐면 페드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시장에 자금이 부족한 현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게 되면은 언제든지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네. 주식시장에서 기회가 나면 언제든지 그걸로 쫙 쏠려가면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딱 갖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잠깐 말씀드리면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보면은 금리가 크게 떨어졌어요. 금리가 크게 떨어지면 작년도 9월하고 똑같은 데자뷰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작년도 9월에 금리 크게 떨어지니까 어떤 말씀 드렸냐면 방금 전에 금리가 크게 떨어지니까 기업들이 정크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대환 대출 받으려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번에도 먼슬리 하이 찍고 있습니다. 채권 발행이 회사채 기업 정크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지금 예 먼슬리 하이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채권 발행이 쫙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얘를 사줄 애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돈을 근데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사면 되죠 지금. 왜냐하면 현금은 어디서 구하면 되냐면 레포 시장에서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레포 시장에서는 지금은 이제 페드가 돈을 하도 많이 공급을 하니까 이제 페드가 돈을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 별로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회사채 발행이 나면 그것도 잔뜩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럼 현금 모자라겠죠. 그렇죠. 현금 모자라니까 어제 또 레포 시장에서 금리 올랐어요. 예. 금리가 튄 게 아니라 어제는 레포 시장에서 이제 14일 만기로 대출해주는 RP 대출은 14일 만기로 대출해주는 그 단기 대출은요 3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한도를 줄였거든요. 한도를 줄여가지고 300억 달러까지 공급을 하는데 600억 달러 빌려달라고 600억 달러 입찰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최근에 나타났던 현상들을 금리가 낮아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유동성 자금들이요 그런 장기 채권들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주는 장기 채권들로 더 많이 쏠리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영원히 자금을 공급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이제 말씀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페드고 제가 이제 시장입니다. 네. 페드는 항상 언제 후달리냐면 시장이 어려워할 때 무조건 후달려 가지고 돈을 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태까지. 그렇죠. 지난 10년을 통해 봤더니 똑같습니다. 페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는 이제 작년에 이제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세 번 금리 인하 했고 이 정도면은 보험적 금리는 끝났어. 줄 만큼 줬어. 이렇게 얘기를 딱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뭐라고 기대하냐면 두 번은 하겠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 말 안 하는데도. 왜냐하면 페드 말을 안 믿는 겁니다. 금리나. 우리가 조금만 힘들면 너는 금리나 할 거야. 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레포 시장에서 자금이 모자랍니다.
레포 시장에서 자금이 모자라는 얘기를 방금 전에 해드렸잖아요. 300억 달러밖에 대출을 안 해주고 있는데 600억 달러가 쏠린 거예요. 수요가. 네. 그럼 레포 시장에서 자금이 모자라죠. 그럼 작년 같으면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요? 쟤네가 레포 시장에서 철수한다고 하는데 쉽지 않겠네라는 생각을 하는 그렇지. 겁니다. 그럼 이제 딱 이제 정프로님이 이제 빼드면 제가 네. 그런 생각하는 거죠. 아유 저기 레포 시장에서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빼실 수 있겠어요?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기대감을 딱 통해 보면은 뭐냐면은 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제 또 보면은 과감하게 조금씩 줄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하고 중앙은행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돈을 더 많이 뿌려줄 거라는 네.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중앙은행은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고 그냥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 둘이 지금 괴리가 생겨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된다 이런 겁니다. 항상 이제 버블로 네. 갈 때 나타나는 게 이 연준이 유동성을 적절히 주는 거를 그 시장이 오버해서 네. 그거를 예, 듀레이션 미스매칭 예를 들면 아 단기 자금을 굉장히 긴 자금에 한다느냐 아니 리스크에 네, 대한 예. 예, 미스매칭 이걸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라고 돈 줬는데 정크나 막 뭐 아까 막 위험 자산 아, 세 배 오른 막 테슬라 이런 데 질러버리고 어제 테슬라 17% 빠졌잖아요 네. 폭락했는데 어쨌든 그런 거에 막 하면 그걸 이제 보면 뭐 용어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아 이거 또 뭐라 해도 나온다 얘네들 네. 또 그러고 오버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너무 탐욕적인, 너무 그리디한데, 네. 막 이렇게 되면 이제 연준 내부의 의사결정자들도 야 우리 이렇게 해서 뭐 시장이 맨날 이렇게 휘둘려야 되니? 네. 근데 카플란 총재 이런 사람들이 네. 중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네, 그 이격이 벌어질 때 파열음이 나오고 시장이 뭔가 큰 변동성을 시달리고 네. 그런 게 항상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생뚱맞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제 부루마블 해보셨잖아요. 어렸을 네. 때 이제 애들도 이제 부루마블 하는 걸 보니까 이제 되게 이 부루마블 동네마다 이게 룰이 좀 다른가 봐요. 뭐 족보에도 없는 부루마블인데 어떤 게임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제 네. 어떤 게임을 하고 있냐면 이런 거죠. 이제 제가 이제 그 퇴근하고 나서 이제 딱 애들 부루마블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이게 그 어느 나라에 뭐 예를 들어 로마 뭐 이런 나라 하나 있잖아요. 서울은 뭐 100만 원 이렇고 로마 비싸요. 예. 로마 있잖아요. 비싸요. 예. 런던 로마 이런 데 호텔이 5개씩 지어져 있는 거예요. 네. 호텔 하나 짓는데 그냥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대충 다 아시지 않습니까? 게임을 해보셔서. 아니, 그러면 이게 호텔을 어떻게 5개씩 질 수 있지? 이게 1번 첫 번째 질문이고, 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임인데?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돈이 어디서 났지? 왜냐면 부루마블은 돈이 없으면 파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나라에 호텔이 5개씩 지어져 있어요. 이 무슨 이런 게임, 족보에도 없는 부루마블을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룰이 어떤 룰이 생겨 있냐면, 룰도 아니죠. 뭐냐면, 게임을 하다 돈이 모자라면 빌려요. 네. 은행에서 빌려 뭐냐면 이제 그 중앙은행이 아니라 그 부루마블 그 저기 현금이 있으니까 네네네. 은행에서 그냥 빌린다고 하고 기록만 하고서 계속 돈을 빌려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현금 관리를 할 필요 없어요. 모자라면 빌리면 되잖아요. 그럼 모자라면 빌리면 되는데 여기서 어떤 배팅을 하면 되냐면 네. 무조건 뭐든지 사야죠. 아. 현금이 모자라도 무조건 사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루마블 게임을 할 때 돈이 모자라잖아요. 돈이 뭐 그러니까 돈이 예를 들어 100만 원 있는데 서울에 100만 원 됐어요. 그럼 이걸 서울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왜냐하면 이걸 사고 나면 제가 앵꼬가 나니까 현금이 없으니까 다른 데 걸리면 저는 그냥 골로 가는 거잖아요. 이 게임이 끝나는 건데 은행에서 계속해서 돈을 무제한으로 빌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고민할 게 없어요. 가사야. 무조건 서울 사야죠. 근데 만약에 이 부루마블 게임에 시세가 도입이 되고 수요 공급이 작용을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한 1,000명이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면 다 서울 삽니다. 모두가 서울 산다고 하면 100만 원이 아니죠. 네. 우리 1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결국에는 유동성 공급을 마르지 않는 센처럼 뿌려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건 현금을 쥐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언제든지 땡기면 되니까. 자산법을? 예. 그래, 부루마블이 비교를 했지만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는 거지. 현실의 세계에서.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 언제까지 가냐고. 이렇게 예. 계속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그 게임도 끝나야 되는 게 네. 엄마가 얘기를 할 수 있죠. 자야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10시야 임마. 그럼 이제 임마. 예. 그럼 게임을 그냥 중단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때부터는 어떤 룰이 들어오냐면 자 이제 더 이상 대출 없어. 더 이상 대출 없어. 이렇게 되거든요. 네. 더 이상 대출 없어 하면은 일단 어디서부터 논쟁이 첫 번째 시작이 되냐면 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거 호텔에 있는 거 이거 팔 수 있어요? 이거부터 시작이 돼요. 이걸 팔아서 그치. 현금이라도 만들어야지 그치. 게임을 더 할 거 아니에요. 현금이 네. 없으니까. 어 이런 게 어딨냐고. 어이 계속해서 돈 주기로 한 다음에 안 주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좀 이게 좀 나라들 중에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수익성 안 나는 나라들 있잖아요. 네. 잘 사람들이 잘 안 걸리는 나라들. 먼저 팔아야지. 예, 그런 것부터 일단 막 팔아 가지고 현금 챙겨 가지고 이걸로 게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팔 수 없어. 팔 수 없고 그냥 남은 현금으로 갖고 게임 해. 하다가 이제 한 명이 이제 떨어져 나가겠죠. 결국에 중앙은행에서 공급이 끊어지면.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중앙은행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 주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뚝 끊는 게 아니라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줄이려는 게 지금의 페드의 의도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지난 11년 동안의 관성을 봤었을 때 너네는 페드는 결국에는 우리가 조금만 힘들어하면은 지금 줄이려고 하는 거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야라고 이미 앞서가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 뭐 이 게임 절대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애들의 입장인 거고 네. 부모는 이제 끝내서 재워야 된다라는 게 그 입장인 거고. 아니, 엄마가 계속 그런 거지. 네. 그만하고 자라. 네. 건영아 잘 달 때야. 그런데 이런 아빠가 거죠. 아빠가 직장에서 엄청 스트레스 받고 술 엄청 먹고 들어온 거야. 이 새끼 너 뭐 하는 거야? 당신의 애를 그렇죠. 어떻게 키우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제 판 뒤집어지는 거죠. 파장 나는 거지 네. 그날. 네. 그래서 어제 되게 좀 어제도 그렇고 1월 중순에도 그 옐런 의장 있잖아요. 네. 전 이제 FRB 의장이었는데 네, 한마디 했더만. 예, 옐런 의장이 이제 한마디 했는데 저는 되게 중요한 얘기가 이제 뼈 때리는 얘기를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는 저는 크게 개의치는 않는데 중간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하나 던지게 되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처럼 저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불경기가 찾아오면 네네. 불경기가 찾아오면 이 불황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여력이 굉장히 많이 모자라게 될 겁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바로 반론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금리가 1.5에서 1.75니까 금리 인하도 한 6번 할 수 있고 작년에도 보니까 3번만 금리 인하해도 문제 해결하던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상적인 경기 사이클을 보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라는 게 이제 출렁거리는 예, 그렇죠. 이제 네.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은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은 여기서 떨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뭐 그냥 그렇게 아프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조금은 아프겠지만 네. 아, 이 정도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게 떨어지는 걸 갖다 완충해 주기 위해서 이럴 때 이제 경기가 하강을 할 때 금리를 낮춰 주면서 몇 번만 금리를 낮춰도 이 충격을 완화할 수 있어요. 쿠션이 낮아도 쿠션이 낮아도 떨어지는 높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으면 그렇게 아프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쿠션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 빌딩에서 이렇게 저기 소방 구조대 보면 밑에 이렇게 쿠션이 그건 뭐 이제 저기 덤블링하는 그런 레벨로 갖다 놓잖아요. 왜냐하면 위에서 떨어지는 충격이 크면 클수록 밑에 쿠션이 커야 되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덤블링을 하기 위해서 그 빌딩의 높이가 지금 매일매일 계속해서 사상 최고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도 똑같거든요. 빌딩 꼭대기에서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 딱 부딪히고 나니까 30년을 누워버리잖아요. 잃어버린 30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좀 이게 요즘 시장을 보면서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뒤를 봐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뒤를 봐야 된다라고 하면 옐런과 동일한 고민을 할 겁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자산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을 땐 네. 과연 얼마 정도의 금리 인하가 필요해? 그럼 여력이 부족하지 않겠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미 페드에서도 그 비슷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은 일드 캡이라는 말이 또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연결해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같은 금융그룹 고참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네. 오늘 시간도 좀 많이 지났고 네. 그리고 또 오늘 동접자 최고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광고 없이 가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바로 그냥 네. 광고 없어요. 광고 네. 없어요. 광고 잘로. 그 사이에 또 우리 나가신 분들 계시니까 오늘 오건행 팀장님 운조 커피 간거 아니지 설마. 네, 아니, 아니. 오건행 팀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